스포츠 투데이 오유진 기자 백종원의 골목 식당이 대망의 첫 포문을 열었다. 그리고 Y2K 출신 고재근, 남창희가 요식 사업에 첫 도전하는 모습이 공개됐다. 5일 첫 방송된 SBS 예능 프로그램 백종원의 골목 식당에서는 요리연구가 겸 요식업 대표인 백종원이 과거 서울을 대표하는 유행 중심지였지만 최근 쇠락을 겪고 있는 이화여자대학교 앞에 위치한 일명 삼거리 굿길에서 기사회생시킬 식당을 찾는 모습이 그려졌다. 골목 식당은 죽어가는 골목을 살리고 이를 새롭게 리모델링하는 과정을 담는 거리 심폐소생 프로젝트를 담은 프로그램이다. 이에 골목 식당 측은 서울의 대표 패션 유행의 대표 주자였던 이대를 첫 주자로 선택했다. 이는 이대가 최근 지나다니는 사람을 드물 정도로 상권이 쇠퇴했음과 함께 주변의 연남동, 상수동, 홍대 거리가 뜨는 것과 다른 양상을 보인다는 점에서 기사회생 프로젝트에 적합했기 때문. 골목 식당 측은 첫 방송부터 쇠락한 상권 속상인들의 아픔을 고스란히 드러냈다. 이와 함께 천하의 백종원도 문전 박대당하는 모습을 과감하게 보여주며 리얼리티성을 최대한 살리는 데 조력했다. 백종원과 함께 이대를 심폐소생하기 위해 MC 김성주, 스페셜 MC 김세정을 비롯해 남고식당을 오픈할 개그맨 남창희와 Y2K 출신 고재근 역시 얼굴을 비쳤다. 고재근과 남창희는 과거의 영광과는 사뭇 다른 현 상황을 털어놓으며 절실함을 드러냈다. 심지어 고재근은 요즘 학생들은 전혀 못 알아본다. 내가 활동할 때가 1999년에서 2000년 밀레니엄 넘어갈 때였다면서 최화정의 파워타임 라디오만 하고 있다. 올해 한 3달 정도 쉬었다. 다들 하시는 분들이 많이 하셔서 오랜만에 하거나 신인에겐 방송하기 힘든 사정인 것 같다. 많이 하고 싶은데 생각대로 안 돼서 많이 안타까워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제 나이가 42살이 됐다. 사실 불안하긴 하다. 모아놓은 돈도 없고 해서 푸드트럭을 많이 봤었다. 내가 하면 잘 할 수 있을까 생각을 많이 하면서 봤다. 지금도 절실한 상황이고 절실함이 열정을 만들 수 있지 않겠나며 자신의 힘듦 상황을 솔직하게 털어놨다. 이에 고재근과 남창희는 첫 심폐소생 골목으로 선정된 이대 삼거리 굿길을 위해 생애 처음 장사에 도전하기 위해 만남을 갖고 준비에 한창인 모습이 담겼다. 두 사람은 향후 백종원으로부터 다양한 솔루션을 제공받는 한편 본인들이 직접 가게 운영해 전반적인 부분들을 책임지고 식당 오픈에 나설 수 있게 된다. 앞서 이혼이 백종원의 푸드트럭을 통해 힘든 생활고를 토로하며 푸드트럭 장사에 도전했다. 하지만 이후 백종원을 통해 이혼은 푸드트럭에 도전한 이유가 자신감을 갖고 수입금을 기부하기 위해 한 이벤트 성이라는 게 밝혀지기도 했다. 물론 이혼의 도전은 단발성 이벤트였을지라도 시청자들에게 푸드트럭에 대한 인식을 바뀌게 했다는 점과 본인 역시 자신감을 찾았다는 점에서 성공적인 마무리를 했다. 그럼에도 초반 프로그램에 몰입한 시청자들에게 단순 감성적인 부분만 부각했다는 점에서는 아쉽게 다가오고 있다. 그러니 고재근,
남창희의 이런 아픈 고백들이 단순 감성팔이로 끝나지 않길 바랄 뿐이다.